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주식 차트 한재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추세는 방향성의 원리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보고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오늘의 주식 격언은 추세에 맞서지 말라. 추세에 맞서면 계피 본다. 이런 격언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종목에도 생과 사가 존재한다. 좀 감성적인 문구를 갖고 왔는데, 종목에도 삶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이도 저도 아닐 때.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두려워서 멍하니 쳐다보다가 결국에 요 끝물에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오르겠지 하지만, 오르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 이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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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동업자가 내가 되는 게 좋아, 라는 확신이 선다면 추세의 반은 배우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 이래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힘, 또그 형편. 트렌드라고 하죠. 아, 요즘에 집값이 상승 추세야. 뭔 추세야? 트렌드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를 시장 혹은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추세라고 해요. 앞서 보신 것처럼 주식 시장에는 추세가 딱세 개예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예요.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의미는 수급 측면에서, 우리 수요와 공급 있죠? 수급 측면에서 매수 세력, 사려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락 추세는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 세력,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반등을 하려고 해도 또 내려가고, 반등을 하려고 해도 또 내려가는, 이거가 하락 추세고요. 횡보 추세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균형을 이뤄서 이렇게 박스, 횡보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횡보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상승 하락 추세보다 횡보 추세가 깁니다. 횡보 추세는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하나의 쉬는 구간?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추세라는 것은 형성된 추세는 상당 기간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거는 뉴턴의 제1운동 법칙, 관성의 법칙에서 빌린 걸알수 있는데,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그게 짧지가 않아요. 아주 뭐 급등하고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 추세의 핵심입니다. 상승 추세 한번 보실게요. 5개월 만에 거의 5배 이상 올랐어요. 쭉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보유한 사람은 상당히 행복하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 종목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아유, 요 고점에 와서 팔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느냐, 이 성질이 바뀌지 않는 한 우직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낸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하락 추세는 역으로 5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빠진 종목이에요. 추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첫 번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자. 이게 확실히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게 바로 추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반등하는 거 아니야? 너무 빠져서 그런 기대를 걸지 말자. 이것이고요. 횡보 추세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보시면 1,000원에서 1,300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주 길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간단하겠죠? 이게 깨지지 않느냐? 1,000원 부분에서 샀다가 반등하면 1,300원에서 팔고 다시 내려앉아서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사고 팔고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박스 같다고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지지와 저항으로 나의 적을 제거하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적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파동을 걸으면서 올라가거나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항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사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지가 돼서 상승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정리를 했는데 매도 세력, 팔려는 세력이 사려는 세력보다 우세해서 이익 실현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가격이 하락하는 요 시점 꼭지를 저항이라고 부르고 지지라는 것은 반대로 어느 정도 빠졌으니 아, 나 이거 살래 그래서 사는 세력이 파는 세력보다 우세해서 반등이 시작되는 거 이거를 가격대를 지지라고 해요. 하락 추세는 너무 빠졌어? 아, 살래? 그래서 사는 세력이 많아서 반등을 하지만 아니야 어느 정도 올라왔더니 아,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거 아니다 그래갖고 여기 하락으로 전환되는 요 구간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지와 저항인데요. 이 지지와 저항은 중요한 것이 역할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팔려는 사람에서 저항이 생겨가고 내려졌다 지지를 해서 이거를 만약에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한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해요. 기존 전고점, 전고점이라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요 저항이 마음을 바꾸고 빠졌을 때 지지 역할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신기하죠? 이거를 지지와 저항의 역할 반전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정리해보면 기존의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로 바뀌는 형상을 하면서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지지를 받아서 반등을 해요. 그리고 또 빠지는데 이게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차후에 올라갈 때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기존 지지선이 저항선 역할로 반전된다. 만약에 여기서 뚫었어요. 뚫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뚫어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 요거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내려앉았어요. 다시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지가 돼야 되는데 뚫고 내려오면 여기가 저항이 돼서 내려앉게 되면 이거는 하락 추세 반전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꼭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주가가 막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보시면 돌파, 고점에서 돌파, 저항 오고 돌파하면 여기가 저항이 지지로 돌파하게 되면 저항이 지지로 이렇게 균일되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 돌파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지막 편에 배울 텐데 거래량이 다 많아요. 왜냐하면 요 돌파할 때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팔려는 사람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래가 수반돼야지 진정하게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락 추세 볼까요? 하락 추세는 줄곧 빠지는데 반등을 했다가 이 지지를 반등을 해서 깨고 내려오면 나중에 올라갈 때 이게 저항 역할을 해요.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요. 다시 이렇게 바뀌면 좋을 텐데 또 뚫고 내려오면 저항, 뚫고 내려오면 저항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이 역할 반전을 한다. 여기서 만약에 아까 상승추세와 다르게 여기서 거래들이 하락으로 쭉쭉 빠지는데 거래가 이렇게 뜬다 그러면 이 주식은 향후에 반등하는데 이 거래량들, 물린 사람들의 매물 압박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만 증가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거래가 계속 트는 것들은 쳐다보지 말자. 원래 하락 추세는 추세에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런 거는 더욱더 찾아보지 말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강도는 그럼 어떨까요?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될수록 강해요. 지지와 저항의 강도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고점, 저점이 단기적인 고점, 저점보다 강도가 세고 단단해서 이거를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여러 번 돌파 시도된 저점과 고점은 점차 지지력과 저항이 약화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횡보가 있다라고 쳤는데 얘가 여러 번 계속 쳐요. 요 위에서. 그러면 이게 균열이 생기면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큰 폭의 상승을 보는 경우가 있고 요 밑을 계속 툭툭툭 치면 이게 약해져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추세의 기본적인 거, 지지와 저항과 추세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면 추세선을 직접 그어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